그러다가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칼 가져와라 도끼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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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괴하고 감사하고 이것저것 다 아는 의학의 역사 상처 치료의 역사입니다 상처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그치 왜냐면 살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어 너무 많지 누구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된장 발라라 된장 발라라 민간 요법들이 있죠 예 목이 물린데 뭐 침 발라라 그런 거는 되게 가벼운 것들이죠 그렇지 우진 선생님 혹시 크게 다친 적 있어요? 귀 잘린 거 말고? 귀 잘린 그 정도는 크게 다친 건데? 그거 말고 없어 없어 없죠 여기는 손가락 부러졌어요 손가락 부러진 적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골절의 역사로 따로 다루려 여기서 상처는 찰과상 같은 찰과상이나 뭐 배였거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사실 크게 다쳐본 경험이 없는데 저는 무릎에 상처 난 거 정도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사실 밝고 바닥도 이렇게 빤빤하고 음식을 얻기 위해서 뭐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폭력을 수반하는 어떤 다툼의 빈도가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죠 아직까지 그렇죠 살아있죠 살아있죠 이게 옛날 뭐 고대까지 갈 것도 없어 중세시대만 해도 잠깐 벗어 던지면 칼 뽑아서 나가서 싸워야 되고 결투도 있고 살벌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이 넓은 나라일수록 주먹이 법보다 가깝죠 괜히 중국에서 중국 소설에서 관과 무림은 상호 불가침이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서는 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쵸 이게 중앙의 권력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되게 법을 이렇게 해 이 정도는 니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관에서 기대한 거는 대화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알아서 하라고 싸우는 거죠 하겠다 그래서 많이 다쳤어 되게 흔한 일이야 다치는 게 병원에 왔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소독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을 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겉에만 살짝 다쳤는지 이게 뭐 인대 손상이 있는지 끊어졌는지 뭐 골절이 있는지 뼈까지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확인을 네. 하죠 물론 더 많이 다친 경우에는 이제 뭐 기도, 순환, 호흡을 확인해가지고 챙겨야 그쵸. 되지만 상처에 집중하자면 일단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소독을 하는 과정이 그렇지. 되죠.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인턴들이 그렇게 막 벌려봐요. 벌리고 네, 상처를 벌려봅니다. 저희 피 계속 씻어내면서 안에 얼마나 다쳤는지 보는 거죠. 생리시간수 계속 짜요. 1리터, 2리터 막 큰 상처일수록 더 많이 짜요. 그래서 냅다 막 색깔리는 소독약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보는 건데 이게 기본이잖아. 안타깝게도 이 관찰이라는 행위가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이고 엄청 오래됐네. 심지어 언급이 됐을 뿐이고 실제로 그게 의미가 있게 진짜 관찰을 하게 된 건 20세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 그 전까지는 뭐가 제일 시급했냐 봉합? 지혈 피는 고대로부터 곧 생명인데 이게 막 흘러나오면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만만한 거를 수셔 박았어요 일단 피가 나는 곳에 그 나뭇잎 같은 게 있잖아 아마 웃게 그래서 박아 작은 출혈이면은 그냥 눌러서 멈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제 이 환자는 통증도 더 느끼고 피하게 빠질 것 같은데 피도 나는데 나뭇잎에 있는 균과도 싸워야 돼 그런 아주 악조건에 이렇게 태우겠죠? 대부분은 의미가 없었던 게 이게 그때는 구전으로 내려올 뿐이고 문서가 없었단 말이야 우리 오진생 치료사가 뭐 그냥 여기 있는 거 떼가지고 했더니 얘는 안 죽었어 영험하구나 그때부터 쓰는 거야 얘는 죽었어 얘는 약해 영 약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생기는 거는 이집트 역시 이집트 사실 이집트는 굉장히 평화로운 제국이었습니다 3000년이 고대 이집트가 이제 유지가 될 정도로 엄청 오래됐구나 로마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3000년 정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뭐 크고 작은 전투는 있었겠지 그러니까 싸우면서 상처를 보는 거를 많이 봤어 그리고 이집트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불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불로 상처를 지져봤더니 멈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연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지져본 거 아니야? 사실 우리도 고기로 지치잖아요 네, 전기 소작기 근데 문제가 그때는 이렇게 정밀한 기구가 있지 않았죠 전기가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바이폴라 같은 거는 핀셋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피나는 부분만 칙 지지는 건데 그때 그런 게 없었고 직접 지졌었고 더 옛날에는 횃불로 이렇게 훅 했었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피는 여기 만났는데 이만큼 화상을 입죠 감염으로 죽어 사실 화상도 이 피부 장벽을 붕괴시키는 거여가지고 감염에 취약해지거든 네, 균이 여기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 들어가 근데 이제 입시하는 바보가 아니죠 오케이 횃불하면 안돼 쇠를 달구자 그래서 이제 인두 같은 거를 만들게 됩니다 조금 범위를 좁혀서 사실 이게 불로 지지는 어떤 낙인이나 고문이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상처 치료의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괴롭히려고 짖은 게 아니야. 인두를 만들어 짖어봤더니 얘가 막 진짜 자지러지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 짖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문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 짖어서 하려면은 엄청 고온으로 하지 않으면 상처가 잘 타지 않아서 피가 더 나. 우리 혈관이 열려버려요. 뜨거우니까. 열려버려. 네. 피가 더 나. 그리고 많이 죽고 심각해지게 되는데 다행히 이집트가 다른 문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발전한 게 하나 있어. 치료에 필요한 거 중에. 붕대? 붕대. 미라. 얘네는 아마포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붕대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멸균은 하진 않지만 그걸 이렇게 감아두는 게 도움이 돼요. 어떤 연고 같은 걸 바르고. 근데 이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죽었어요. 이집트에서는 녹색이 곧 생명입니다.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녹색이 있거든요. 구리가 산화가 되면은 청록색이 돼요. 산화된 구리로 상처를 바르고 녹죠. 그리고 붕대를 그래서 감고. 붕대를 감는 거예요. 근데 산화된 구리는 중금속이야. 파상풍에 걸려. 이게 산화가 됐잖아. 녹이 쓴 거라고 사실. 아, 녹이 쓴 거를 상처에 대하고. 그래서 귀족들이 많이 죽고 오히려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꿀이나 기름 같은 걸로 대충 이렇게 뭐 바르고 붕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집트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스 시대가 열리죠. 시간 시대였네. 이집트 역사의 마지막에 되면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계열의 왕족이에요. 그리스가 이 제국 지중해 연안을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오죠. 이때는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의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기록도 많이 했어. 케이스 리포트를 하나 써놨습니다. 또 케이스 리포트 지금 쓰는 거죠? 지금도 많이 쓰죠. 이게 엄청 도움이 돼. 목수 하나가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걸로 발을 찍은 거야. 피가 많이 났어요. 그 상태로 왔어. 우리는 사실 그러면 다친 부위보다 조금 더 심장과 가까운 곳을 좀 동여매가지고 일단 지혈을 하고 물로 해가지고 닦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머리가 좋아. 발을 위로 올립니다. 오. 그럼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좀 덜 나겠지. 그리고 나서는 무화과 나무 수액을 적신 양 모를 상처에 쑤셔박습니다. 지혈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왜 믿었냐? 무화과 나무 수액이 우유를 굳혀. 근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 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모가 양 보셨어요? 그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얘요. 때가 많이 탔죠. 흙탕물도 많이 묻어있고 감염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적포도주로 적신 붕대를 감았어요. 적포도주에는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겠지. 여기까지 보면 잘했지. 이래 놓고서 무슨 짓을 하냐. 반대편 발에서 째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그 히포크라테스의 기록을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떤 출혈은 사람을 죽이지만 어떤 출혈은 도움이 된다. 우연히 다쳐서 생기는 출혈은 사람을 죽여. 근데 의사가 만든 출혈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신 나갔네. 이쪽 다리를 지혈하고 반대편 다리에서 피를 내요. 오, 진짜 샥이 빠지겠다. 죽었겠지? 그래서 이제 지혈을 잘해놓고 사람을 죽이는 건데 너 살 줄 알았지? 살 줄 알았지? 야! 여기까지 했으니까 살 줄 알았지? 근데 자, 이거 봐라. 딴따라단딴따 하면서 칼 딱 대는 거지. 실제로 이게 너무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사혈법이라고 피를 좀 빼주는 게 왜냐면 너무 그게 올라가도 피가 어떤 점도가 올라가서 막히는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빈혈 검사해보면은 우리가 13이 정상이면은 한 7, 8 이런데 거기서 한번 싹 해주면은 한 30초 뒤에 약간 아 졸려요. 아, 뭔가 이상합니다 라고 가겠지? 근데 이때 지혈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농양에 대한 치료는 고대 그리스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애초에 의사를 부르는 용어 중에 파이얼 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라틴어로 하면 파이얼 커스, 고름을 뽑는 사람이란 뜻이야. 뭔가 빼고 싶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 놀랍게도 당시에는 주사기를 사용해서 뽑았어요. 근데 그리스가 망하면서 이 방법이 잊혀집니다. 로마 시대에는 또 빠지지 않는 사람, 갈렌.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남은 사람은 이것저것 안 건드린 거지. 그러게요. 지혈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걸 몰랐어. 심장에서 피가 온다는 걸 몰랐어. 그치 그치. 혈관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피가 나고 있으면 여기서 피가 만들어지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냐면 상처가 나는 데를 너무 꽉 묶으면 여기에 피가 생성이 되면서 계속 몰리니까 피가 더 나. 그러니까 세게 동여매면 안 돼 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가 나는데 적당히 묶어야 돼. 의미가 없었겠네. 적당히. 그러면은 동맥에서는 피가 계속 가고 정맥에서는 계속 질질 새가지고 더 쉽게 죽지. 동맥은 막고 정맥은 열어놓고 보통은 정맥 출혈이 많았을 텐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가 오는데 중세시대가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왜 암흑기라고 부르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여기서 더 퇴보해버려. 일단 고름이 있으면 쬐었잖아. 심지어 주사위로 뺐었잖아. 다 사장되고.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상처가 썩는 거는 치료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도상두균이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 그 냄새가 우리는 사실 그게 약간 죽음의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름 냄새가 나요. 회복되는 과정. 이 정도는 생겨야 상처가 낫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방치를 하다가 이제 죽을 것 같아. 다 죽을 텐데. 한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자릅니다. 그리고 피가 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 끓는 기름을 부어요. 끓는 기름을 부어요. 튀겨 상처를. 피가 멈추긴 하겠지.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화상과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거야. 얘가 이제 전쟁에서 다쳤어. 우리 살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내가. 와, 좀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섞여. 그러다가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칼 가져와라. 도끼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야 피나자라! 그러면 내가 이제 기름 나 못 견딜 것 같아. 거의 못 살겠죠? 다 죽는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게 16세기입니다. 기름으로 이게 튀기면 말이 되냐? 고문도 그렇게 안 하겠다. 야 이거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 거기 묶어보자. 혈관을 결찰하는 그러니까, 거가 이제 다시 나와요. 묶기만 하면 되는데. 저 묶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여전히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처가 난 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붓고 염증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피도 더 나고 더 민감해.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 근데 거기를 도끼로 계속 이어지다가 16세기에 프랑스 군의관이 병사를 보니까 상처에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끔찍하다. 얘는 죽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구더기가 썩은 살만 먹고 생살은 남겨둬가지고 산 거야. 이걸 대불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조직을 걷어내는 걸 대불이라고 해요. 야 이거 구더기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기록을 남기는데 대부분의 주류 의학계에서는 야씨 미쳤냐? 구더기가 씨 너 이단 새끼 말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이 돼요.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썩는 거 그만 보자. 10% 알코올을 붓고 산화 구리와 산화 납을 섞어서 다시 발라주자. 왜 그걸 발라주자고 나온 거지? 뭔가 거였어? 이게 죽일 것 같잖아. 사람을 죽이는 건데 몰랐던 거지. 그래서 파상풍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점점점 절단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르는 빈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진짜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나중에 자르게 되는 거예요. 남북전쟁까지도 이어집니다.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이 상당히 최근이거든. 그렇지. 상처가 발생했을 때 이게 상처가 어느 정도냐면 이 논문에 강조를 해요. 찰과상, 어디에 긁힌 상처 포함해서 이제 총탄이나 파편이 박힌 상처가 났을 때 절단을 얼마나 했을까? 절반? 30% 정도가 잘리게 됩니다. 셋 중에 하나는 자르는 거네? 셋 중에 하나는 자르는 거니까 이 셋 중 있잖아요? 그럼 한 명은 팔이 없어. 그러면 진짜 다치는 걸 무서워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고통스럽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다가 19세기 말에 조지프 리스터라는 걸출하는 애가 생깁니다. 제멜바이스보다 약간 후대의 사람인데 사실 제멜바이스는 당대의 손씻기 개념을 만들었고 실제로 실천도 했지만 그 사람이 이제 매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매장이 된 부분이 있죠. 그걸 조지프 리스터가 야 우리 손만 씻을 게 아니라 상처도 씻어야 돼 라는 소독의 개념을 들고 옵니다. 그게 그때 나왔다고? 19세기 말에. 근데도 도시에 있는 병원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도입이 되는 거는 러시아와 터키 전쟁 중에 러시아 군의관이 이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좀 더 사망률이 준다는 걸 확인했고 더 확실시 된 거는 크림전쟁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나이팅게일 선서에 나온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위생과 소독의 개념을 실제로 도입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나이팅게일이 개입하기 전에 부상병의 사망률이 40%야 야전병원에 갔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진짜 살아난 사람도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진짜 후유증이. 왜냐면 감염이 그 안에서 더 일어나. 따닥따닥 붙여놓고 소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니까. 의료진들도 이 사람 만졌다가 농 손에 묻은 다음에 여기 만지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이 아니다. 우리 손 씻고 소독해야 됩니다. 라고 하자마자 2%로 감소를 해요. 대단하네. 거지. 대단하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드라마틱한 발전이 생기고 그때는 진짜 그분이 있는 병원으로 가고 싶었겠다. 나이팅게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야. 괜히 선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드디어 야 이거 총탄하고 파편이 박혔는데 이거만 빼면 사람이 자꾸 죽고 잘라야 돼. 이 주변에 썩어 보이는 거 있잖아. 이거 제거를 한번 해볼까? 옛날에 기록 봤더니 구더기가 이거 먹어서 좀 살아났다는 기록도 있던데 그래서 그때부터 데브리먼트를 합니다. 주변에 죽은 조직이 오히려 감염원이 돼요. 여기서 균들이 자라 오히려. 그래서 걔네 잘라내는 거야. 썩어 있으면 얘는 보호도 못하고 그냥 영양소거든. 균이 먹고 계속 자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르된 소독과 데브리먼트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나서 할스테드 박사님이 장갑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멸근거즈가 나오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끔찍하다 진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면 당연하게 하는 치료들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손발을 잘라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네 인류가. 아, 난 왜 이렇게 사람 팔을 많이 잘라야 되지? 왜 이렇게 사람 다리를 많이 잘라야 되지? 한번 생각해볼 만한데 나중에서야 이렇게 변한 거죠. 집에서 소독하고 연고 발라서 데일밴드 붙이는 게 엄청나게 진보한 치료야. 그렇다. 옛날 같았으면 잘라야 돼. 집에서 뭐 깎다가 옷이 배웠어. 아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다 기도하고 아 왼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친구 진승이는 귀가 잘렸을 때 사실상 죽었겠구나. 그때 당시에는 뭐, 진짜 목을 자를 쓰고 목을 쳐? 일단 귀는 무조건 잘랐겠고 귀는 잘랐지. 아, 진짜. 그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계속 준비를 할 텐데 와 이게 진짜 무궁무진해요 진짜. 골절의 역사도 기대되네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